유해도는요, 이게 인체의 그 피해가 이 중에 특별히 어느 게 더, 얼만큼 더 나쁘냐? 아직 그런 연구까지는 가 있지 못하고, 미세먼지 농도 가지고, PM 2.5 농도 가지고, 거기에 어느 지역에 PM 2.5 농도가 높은 데와 높지 않은 지역과 거기서 질병 발생률 또는 사망률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지금 영향을 연구를 하고요. 이게 물질 하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해서 어떤 병을 유발하느냐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고산 특정소 거기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얼마라고 정량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미세먼지가 오면서 입자 크기에 따라서 서해 바다에서 떨어지는 곳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떨어지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통과해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먼지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뭐 고산에서 측정된 양 중에 요게 몇 퍼센트가 중국에서 왔다, 그거를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모델 연구로 모델을 써서 중국에서 이만큼 배출했을 때, 한국의 대기오염도가 얼마가 증가하겠느냐, 그 모델 스터디를 해가지고 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환경과학원하고 중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보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여기에 제가 좀 스킵을 했는데, 그래서 한중 그 환경과학원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30몇 프로 정도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기여도다. 30몇 퍼센트라는 그 숫자에 양국이 합의를 해서 한 2년 전쯤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인가요? 예. LNG나 그또 석탄 화력의 뭐 기여도 같은 문제 이런 거는 정책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하는 거지. 저는 그 미세먼지의 그 과학적인 생성 과정 이런 것 쪽에 연구자로서 그런 말하자면 석탄 화력이나 또는 그 지금 LNG 가스 발전 이럴 때 그런 걸쓸때 거기서 어떤 그 기작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생성이 되는가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 거지 그게 뭐 효율이나 기여도가 얼만큼 되는지 그거는 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요. 다만 가스도 중요한 거는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 그 가스이기 때문에 LNG가 청정 더 이상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청정 연료가 아니다. 왜냐하면 가스를 태워야 할거 아닙니까? 태우면 나오는 거는 공기 중에 흔한 게 산소하고 질소였잖아요. 아까 78%가 질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태운다는 거는 산화하는 과정이니까 질소가 그냥 그 산소하고 화합을 해서 그저 가스를 태우면 가정에서 쓰는 그 가스도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그 질소 산화물이 생기고 질소 산화물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대기 중에서 질산염으로 나이트레이트로 입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고 그런 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